안녕하세요. 코스형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다섯 수만에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부동수가 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5수에 이기는 수, 0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고요. 상대방은 부동수죠? 그 다음에 포가 이쪽으로 와서 넘어갑니다. 아, 못 먹죠?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바로 장군을 치면 아주 간단하죠? 이 5수만에 외통이 됩니다. 포가 요 자리에 오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도 있죠?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면은, 아,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죠? 근데 요거는 한 수가 더 소비가 되네요.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어떻게든 포가 요 자리에 들어와서 병이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